요런 핏감 진짜 찾기 힘든데 너무 예뻐요. 신고 나니까 더 만족스러운 신발이에요. 연우입니다. 이제 곧 3월이고 개강도 하고 봄이 시작될 철이라 그런지 패션 영상 관련 요청이 가장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최근에 구매한 새로운 옷들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특히 굉장히 다양한 스타일의 옷이기 때문에 좀 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개강 필수템이라고 생각을 하는 후드티입니다. 이거는 엘리오티의 화이트 메탈릭 로고 후드티예요. 왜 후드티가 개강 필수템이지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있을 텐데 저는 평소에 좀 프리한 옷들이 많이 없고 진짜 후드티라든지 추리닝 바지가 하나도 없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새내기 때 좀 편하게 입고 다닐 옷이 없다 보니까는 그게 좀 불편하더라고요. 아마 학교 이제 개강을 하면 시험 기간이라든지 좀 미대생들은 작업할 때 좀 되게 프리한 옷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후드티가 하나씩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좀 겨울이고 또 이제 봄이 오니까 이렇게 화이트 톤으로 골랐는데 얘는 이렇게 안에 기모가 되게 짱짱하게 들어가 있어서 제가 폴라티를 입고 이걸 입었더니 좀 땀이 나더라고요. 따뜻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로고랑 전체적인 컬러가 화사한 느낌이 나서 마음에 들었어요. 제가 키가 155인데 저한테 이거 엄청 넉넉했어요. 그래서 키가 한 170대 그 아래이신 분들도 M사이즈 사면 넉넉하게 잘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드랑 같이 매치한 이 니트 스커트예요. 요즘 니트 스커트 되게 많은 분들이 입기도 하고 또 편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거의 기본적으로 좀 되게 길고 되게 부드러운 그런 재질의 니트 스커트가 많은데 이거는 옆에가 이렇게 살짝 트였고 길이감이 저는 좀 키가 작기 때문에 무릎 아래로 내려왔지만 저보다 조금 더 크신 분들은 무릎 정도 와서 더 예쁘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치마가 약간 단단해요. 그래서 되게 핏하게 허리서부터 이렇게 딱 감싸면서 내려오는 스커트예요. 그래서 이렇게 딱 옆에서 보면은 이렇게 힙라인까지 딱 보이는 스커트랍니다. 또 부해 보이지 않을까 걱정을 했었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라인을 허리서부터 잘 잡아주니까 몸매가 조금 더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조금 더 펑퍼짐한 니트 스커트보다 더 손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바로 이 소라색의 벨벳 가디건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블랙업에서 구매를 했고요.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크롭에다가 살짝 핏한 가디건 형태입니다. 근데 제가 입었을 때 살짝 좀 많이 파진 느낌이 들더라고요. 벨벳 재질이 워낙 유행을 많이 해서 이번에 많이 구매를 하면 나중에 유행 지나고 못 입을까봐 최대한 구매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이 컬러감이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컬러감이었어요. 블랙 컬러 같은 경우에는 다른 블랙 벨벳 제품도 있고 또 좀 너무 쎄 보이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구매를 안 했는데 이거는 컬러감이 좀 더 연해 보이고 인상이 좀 부드러워 보여서 구매를 했습니다. 아쉬운 거는 소매 처리가 그냥 딱 잘려져 있는 걸로 끝나서 잘 말려요. 그리고 그 쇼핑몰 모델 컷보다도 더 핏한 느낌이 있어요. 모델 분이 굉장히 이게 날씬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크롭 기장이기 때문에 치마나 바지 둘 다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아이보리 컬러의 스커트랑 매치를 하고 싶은데 맞는 스커트를 또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같이 매치한 가죽 스커트인데 뭔가 새내기 느낌으로는 좀 세다 싶은 느낌도 있겠지만 사람마다 굉장히 다양한 취향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왔어요. 원래 A라인의 가죽 스커트가 있었는데 좀 H라인으로 딱 붙는 거를 구매를 해봤어요. 제가 봤을 때 다른 쇼핑몰들에 비해서 조금 기장감이 그래도 있는 가죽 스커트였고 벨트가 같이 매칭이 돼 있어서 약간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하고 구매를 했습니다. 크롭이라든지 위에 좀 핏한 상의를 입고 잘 많이 매치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구김 같은 게 별로 많이 안 일어나서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요즘 되게 잘 입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은 제가 진짜 오랜만에 구매한 원피스예요. 이렇게 멜빵 스타일이고요. 보면은 가운데 이렇게 벨트로 살짝 허리를 잡을 수 있는
포인트가 있어요. 입었을 때 더 고급스러움이 나타나는 제품이라 만족도가 되게 컸고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상의를 안에를 어떻게 입느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냥 일반 블라우스를 입었을 때는 조금 더 오피스룩 이렇게 가까울 수도 있지만 안에 뭐 단가라 티라든지 또 핏한 걸 입으면 더 스타일리쉬해 보이는 느낌도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얘는 이렇게 끈 조절을 위아래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처럼 키가 작으신 분들도 맞게 입으실 수 있고요. 키가 크신 분들도 더 넉넉하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아쉬웠던 거는 이 벨트가 허리가 딱 완벽하게 고정이 되는 게 아니라서 좀 금방 이렇게 좀 풀리더라고요. 허리끈을 좀 조여놓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핀으로 아마 더 추가적인 고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제가 거의 처음으로 보여드리는 것 같은데 바로 이 플라워 패턴의 블라우스예요. 제가 플라워 패턴이 저랑 되게 안 맞아요. 너무 과해 보이거나 조금 너무 빈티지스럽거나 이런 느낌이 광해서 입고 싶은데 못 입는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보어체리 쇼핑몰에서 이렇게 딱 보다가 이 전체적인 색감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약간 요 멜론 컬러랑 들어가 있는 요 장미 컬러. 그리고 제가 여기 약간 카라 있는 블라우스를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인데 카라 없고 이렇게 타이로 바로 연결이 돼서 조금 더 성숙하게 입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얇아서 너무 이렇게 속옷 위에 바로 입으면 비치지 않을까 걱정을 했었는데요. 프릴들이 겹쳐져 있어가지고 바로 비치진 않더라고요. 진짜 얼마 만에 입어보는 플라워 패턴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오랜만에 구매한 미니백인데요. 최근에 새내기 분들한테 가방 추천 영상 요청이 진짜 많았어요. 그거 제가 또 조만간 한번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새내기 때 제가 뭐 과 특성상 그런 것도 있지만 저는 큰 가방보다는 오히려 그냥 이런 작은 가방에 그냥 요만한 메모지랑 볼펜 두 개 정도 챙겨 다녔던 기억이 나네요. 이렇게 넣고 나머지는 그냥 다 사물함에 넣어놓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요 안에 지갑이랑 쿠션이랑 뭐 틴트 이 정도 챙겨서 다녔거든요. 통학할 때. 제가 주로 가지고 있는 가방이 거의 다크 브라운이거나 블랙 컬러들 이런 거에서 조금 화사한 톤의 가방을 가지고 싶은데 막상 보면은 딱 꽂히는 디자인이 없더라고요. 근데 요게 딱 꽂혔어요. 굉장히 미니백이고 또 세로 이런 세로 디자인은 제가 아예 없기도 하고 약간 뭔가 벨트처럼 돼 있는 스타일이 좀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길어서 조금 수납하기도 더 편한 게 있어요. 틴트도 뭐 세워놓고 볼펜도 세워놓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런 게 또 은근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가방은 거의 다 미니백을 좀 선호하는 편이라 대부분 이 정도 크기의 가방을 구매하고 착용을 하고 다닌답니다. 그리고 다음은 제가 요즘에 엄청 빠져있는 요 폴라 이너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목이 좀 짧은 편이라서 폴라티를 입었을 때 답답해 보이고 스스로도 답답하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요즘에 나오는 폴라티들이 굉장히 핏해서 좀 그것만 단독으로 입었을 때 너무 부담스럽기도 하고 이거는 너무 만족스러워요.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흐물거리는 핏감. 이게 전체적인 얇기가 두껍지가 않아서일 수도 있겠지만 이 위에 또 핏한 가디건이라든지 티를 입었을 때 부해 본다는 느낌이 전혀 없고 오히려 더 슬림해 보이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조금 길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긴 거를 이제 하의 바깥으로 꺼내서 입어서 이 컬러를 더 보여주고 싶어 해요. 진짜 이건 제가 다른 컬러들도 구매를 하려고 합니다. 너무 만족도가 높은 이너예요. 그리고 이게 목 같은 게 좀 되게 빳빳하게 올라오면은 엄청 답답하고 이렇게 스타일링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얘는 입었을 때 적당히 주름이 져서 내려오는 게 되게 예뻐요. 진짜 만족스러워요. 그리고 제가 요 이너랑 같이 매치한 약간 핏감이 있는 골지 티셔츠입니다. 보면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너무 핏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너무 파여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어깨에 딱 걸쳐지면서 넓은 V를 그리면서 파이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더 깊게 파이지도 않고 이 어깨 라인이 좀 서는 게 보여서 핏감이 대박 예뻐요. 제 친구들이 이옷 보고 다 예쁘다고 안 예쁘다고 한 친구가 없어요.
그리고 허리 부분도 들어가기도 하고 좀 짧게 잘리는 게 있어서 그래서 딱 입었을 때 오히려 몸의 선을 조금 더 부드럽게 연출을 해주는 티셔츠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특히 이 블랙 컬러가 가장 뭐 심플하고 좀 시크한 매력이 있어서 블랙 컬러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 이런 핏감 진짜 찾기 힘든데 너무 예뻐요. 제가 골찌 티를 이렇게 마음에 들게 입어본 게 처음이에요, 처음. 그리고 같이 매치한 이 레오파드 베레모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LEOD 제품이고 저는 딥그린 컬러를 골랐습니다. 제가 약간 이런 레오파드에 베레모가 하나 있는데 걔가 너무 힘이 없어가지고 푹푹 처지는 게 항상 아쉬웠어요. 꼭 각이 잡히는 거를 가지고 있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런 카키 컬러감이라든지 전체적인 레오파드나 이렇게 각 잡힌 게 너무 마음에 드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얘는 이렇게 뒤에 조금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는 게 또 있더라고요. 저는 평소에 모자를 진짜 안 좋아하는 편이라서 모자를 자주 쓰진 않지만 이렇게 조금 패셔너블한 제품들이 한두 개 정도 있으면 데일리로도 그냥 쓰고 다니기 딱 좋은 베레모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모어체리에서 구매한 부츠입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신발은 되도록이면 신발 전문 쇼핑몰이라든지 뭐 신발 브랜드에서 구매하는 편인데 그냥 이렇게 의류 쇼핑몰에서 구매한 신발은 처음이에요. 왜냐면 제가 좀 발 볼도 넓고 높은 거 아니면 좀 딱딱한 거 신으면 금방 피로해지는 그런 발 스타일이어가지고 되게 까다롭거든요. 간지가 쩔어서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이 유광 가죽 부츠에 이렇게 사각코 그리고 굽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금 되게 멋지다 싶은 부츠죠. 신고 나니까 더 만족스러운 신발이에요. 이렇게 발목을 완벽하게 잡아주면서 발목을 잡으니까 멀리서 봤을 때 또 다리 라인이 더 부드러워 보이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부츠 중에 제일 만족스럽습니다. 사실 발은 조금 아직 아프기는 한데 제가 좀 더 길들여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곧 있을 개관과 봄에 앞서서 제가 최근에 구매한 옷들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지금이 딱 간절기 철이라서 봄옷을 사기도 겨울옷을 사기도 딱 애매한 시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지금 있는 옷을 입기는 또 싫고 그쵸?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옷은 딱 지금 시즌에 입기도 괜찮고 봄에도 쭉 입기 좋은 옷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마 좀 새롭게 옷을 구매하고 싶은 욕구가 있으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저는 개강하고 나서 또 새로운 패션 영상을 들고 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 영상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해요. 안녕.